커뮤니케이션이죠. 좀 단순화시켜볼까? 통신이 아까 뭐였어요? 아, 통신한다. 쏘리. 자, 커뮤니케이션이 뭐였습니까? 통신이었죠. 자, 통신은 반드시 비 뭐뭐 이어야 된다. 비동사 맞죠? 비동사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뭐뭐 이어야 된다. 뭐뭐 이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뭐 이어야 된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실질적인 주어와 동사야. 그 옆에 이제 뭐 많은 수식어가 붙었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게 이제 그건 정말 심플하게 본 거라고. 쉽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자, 괄호 쳐놓읍시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올바른 것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 유형이 되겠다. 자, 바로 제가 밑에 이제 관련 문제를 적어놓게 됐는데. 자, 그러면, 통신은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첫 번째 봅시다. precise. 정확해야 된다. 자, 두 번째. simple. 간단해야 된다. 자, 세 번째. unambiguous. 자, ambiguous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한 표현이라는 표현인데, 앞에 on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었어요. on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 낫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입니다. 그러면 ambiguous만 보면 어떤 표현이야? 애매모호한 표현이니까 unambiguous는 애매모호하지 않은 표현이겠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 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랑 나랑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첫 번째.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의사소통하는데.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전할 것만 전달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애매모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운 게 아니고요. 그냥 이해를 하세요. 자, 통상 너랑 나랑 얘기를 하는 도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하게도 간단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애매모호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이해 기반이라고 말씀드린 거야. 알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기반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고득점 방법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외울 걸 줄여가는 겁니다. 외울 거 외워야 되겠죠. 자, 외울 걸 줄여가야 여러분들이 정작 외워야 될 과목에서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좀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나? 자, 그리고 내려와서, 자, so as to란 표현은 뭐뭐 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자, 무슨 표현이야?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야.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avoid란 표현은 뭐뭐 피하다는 표현입니다. 피하기 위해서죠. 자, 뭘 피해야 되겠습니까? 자, confusion이란 표현은 여러분들 같이 알아둡시다. 자, confuse, 혼동을 주다는 표현인데요. 자, confusion이 돼가지고 이제 명사 형태가 됐어요. 혼동이라는 표현입니다. 혼동. 자, n, 그리고 error는 알고 있죠? 실수입니다. 자, 혼동과 error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애매모호하게 하면 잘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precise, 정확하고, 외워봅시다. 외워버려야 돼요. 앞에 보세요. 외워버립시다. 자, 중간에 들어갈 세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 정확해야 된다. 뭐야, 앞에 봤더니 여길 보고 있네. 자, precise, 정확해야 된다. 두 번째, simple, 간단해야 된다. 마지막에, 애매모호하지 않아야 된다. unambiguous,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자, there is a need to. 자, need란 표현은 필요하다는 표현인데, 자,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There is a need to, 필요하다. 자, to standardize. standard란 표현은 알고 있죠. 자, 표준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준화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동사형태야. 자, 표준화하다. 자, 표준화하기 위해서 뭐를? 랭귀지를. 근데 그 뒤에 used가 나왔네. 내가 뭐라 했죠? ed 붙은 거. 분사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야? 사용된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된 언어를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SMCP가 sorry. 이렇게 이제 정확하고 간단하고 애매모호하지 않게 말해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잠깐 쉬었다 갑시다.